메디아나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이 종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일단은 자동 심장 제세 동기 그리고 환자 관찰 장치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힘들고 TV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매수 해봐도 괜찮을까요? 네, 메디아나. 지금 자리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고, 기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포인트는 바이오 연구 R&D 쪽이 죽다 보니까 그러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어디로 가냐면 실적이 나는 의료기기 쪽으로 담거든요. 큰 돈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의료기기 쪽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담아봤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CEO 리스크가 있었잖아요. 네.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 이분들에 대한 일화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있고 이분이 직원들을 구인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인성 좋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자신이 인성이 좋다고 하면 이 회사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만큼 어떤 솔직함이 많이 투박한데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CEO가 굉장히 좀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. 그리고 2분기 실적도 7월 만에 발표를 했는데 잘 나온 것 같네요. 네,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, 지금 2분기 영업이익 26억으로 전년비 272%나 증가를 했고요. 매출액도 23% 증가한 134억 3천만 원이라고 나왔네요. 네, 이 회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피버팅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? 피버팅이 뭐죠? 어떤 회사가 어떤 돈을 버는 게 꾸준하게 되면 그 일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캐시카우처럼 네, 쉽게. 캐시카우가 하나 있으면 그 일만 계속 할 법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좋고 어떤 그런 도의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걸 100억 매출이 나던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네, 이런 이 친구가 제세 동기도 좋지만 환자 감시 시스템도 되게 좋거든요. 혈압, 맥박, 무슨 어떤 포화수라고 하던데 네. 그 의료기기 쪽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네, 메디아나. 그 환자 감시 장치가 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네, 잘 만드는데 원래는 100억 매출이 휴렛 패커드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내고 있었어요. 그것도 전부 다이 대표님이 전부 다 PT를 해가지고 다 따낸 것들이거든요. 근데 휴렛 패커드 거를 ODM에서 양산하다가 그 100억 매출을 포기하고 이제 윤형로 교수님이라고 있으신데 네. 대학 지도 교수님이 산업협동으로 환자 감시 장치라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휴렛 패커드에서 너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너네랑 공급 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매출이 전혀 안 나는 사업인 이 환자 감시 장치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네. 정말 대표님의 결단력이라든지 영업력, 그런 피버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끈끈한 팀워크 이런 것들이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. 네. 네. 메디아나 현재는 지금 만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9,0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? 가격 전략은 어제 이제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그런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이 제일 좋긴 한데 오늘 그냥 조금씩 담아 보셔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. 네. 좋고 길게 봤을 때는 제가 13,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2선이거든요. 13,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좋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좀 낮게 잡았어요. 그래서 손절가는 7,400원 정도 오면 손절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만 그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면 13,000원까지 또 좋은 성장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